안녕하세요. 코인 탐정의 차토랑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탐정의 아지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저기, 뭐야, 5억이 넘어갔습니다, 수익금이. 아이, 뭐, 달달하네요. 아이, 달달구리 합니다. 제가 계정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것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저번에 광고비 들어온 거, 4,000달러 말씀드렸던 거, 4,000달러 광고비 들어왔던 거, 또 이제 가만히 이 돈을 놔두면 호랑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돈을 굴려야지요.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이 220% 나왔습니다. 오, 수익률 220%. 총 자산이 얼마가 됐냐면, 네. 이게 제가 이제 BTC 마켓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스타트에서는 4,000달러였습니다. 네. 4,000달러였는데, 지금 4,000달러면 0.2비트 정도 그때 당시 가격으로 됐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0.65비트까지 이제 개수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오. 가치로는 거의 2,400만 원 정도. 그렇죠. 2,400만 원 네, 정도. 400만 원 이제 광고비 받아서 2,400만 원 만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3주 정도 됐네요. 한 2주, 3주? 네, 2주, 3주 됐죠. 그렇죠. 16일 날 제가 이거를 매수 잡았으니까, 네. 저번 달 16일 날 매수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3주 됐네요. 네. 야, 돈 벌기 쉽다. 비트코인 흐름이 정말 좋고, 이제 매수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또꿀 수익 또 챙겨갈 것 같습니다. ADA랑 이더리움, 지금 당장 기회다라고 에이다랑, 롯데리아에서 말했어요. 이더리움이 괜찮다라고 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럼 260원에서 지금 370원까지 올랐네요. 네, 261원인가 2원 때 그때 네. 추천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단톡방에 에이다 수익 보신 분들 좀 계시던데,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이 상승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수익입니다. 네, 예. 저거는 한5% 수익이고요. 5% 정도 수익이네요. 네, ADA는 아마 40% 정도 수익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오늘 스텔라가 미쳤어. 스텔라가 아까 90%던데? 아까 90%까지 쭉 치고 올렸었습니다. 이까, 이까, 뭐. 아. 자, 외신 리플 CTO 지난해 XRP 팔아서 4.11억 달러니까 4천억 정도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빵형도 팔았고, 라센도 팔았고, 이제 몇 명이 더 있는데, 합치면 조 단위로 팔았겠네. 그쵸. 와. 자, 보시면 또 이제 지금 리플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레이스케일 미국 SEC 소송에 모든 리플을 청산했다라고 합니다. 리플 잘 가.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앞쪽에 이슈 하나 해놓고 뒤에서 이상한 거 하는 거랑 똑같은 맞아요. 거죠.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 거예요. 네. 스텔라 룸에 누가 만들었냐? 리플에서 분리된 국제성급 암호화폐다. 리플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리플에서 하드포크에서 개발했어요. 자, 리플을 찬양하는 사람이 리플에 같은 기술력을 빨고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 리플이랑 똑같은 코인이 뭐 있어? 야, 스텔라네. 스텔라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했다? 제드가 했다. 리맨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가치. 같이. 자, 이 전송 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XRP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스텔라룸엔. 그러니까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죠? 제드가 네, 만들었습니다. 제드가 만들었어요. 제드가 뭐 만들었어요? 리플랩스 만든 사람이죠? 네. 리플을 만든 사람이 이제 제드고, 제드가 스텔라룸엔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그럼 스텔라룸엔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거에 이제 스텔라룸엔은 이제 50%의 소각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50% 소각이라는 게 유저가 들고 있는 거 소각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들고 있는 회사 물량 50%를 팔았죠. 아니, 소각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방어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보여주기예요. 이게 2019년도에 소각을 했는데 가격 방어가 안 되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시중에 풀린 물량을 사들여서 소각을 했다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유통 물량이 줄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들이 들고 있는 거 팔았습니다. 아, 소각, 소각했습니다. 소각. 근데 소각해도 괜찮아. 왠지 네. 아십니까? 왜요? 코인 더 많이 들고 있거든. 네, 그렇죠. 얘네들이 엄청나게 들고 있었죠. 50% 소각했지만 얘네들이 보유한 양은 더 많아. 우리는 더 많은 코인을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상 이런 고래들 같은 경우는 물량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시장에서 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2019년도에 소각은 했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소각이었다. 그래도 리플사보다는 뭔가 노력이라도 했다. 그렇죠. 예. 리플사 뭐
뭐라 그래, 그냥 유통량 줄이기 위해서 코인 사들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얼마 사들였어요? 이제 리플사에서 바이백을 한다고 외쳐놓고 그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팔았죠? 네, 더 팔았습니다. CTO, 그리고 빵형, 이제 많은 회사 임직원들이 리플을 더 많이 팔았죠. 그리고 토큰 메리트 및 사업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소각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렙틸리엄 메롱메롱. 그 다음에는 리브라 CBDC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냥 호재로 이용해서 물량을 던진 것 같긴 한데요, 이때 당시. 개미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량을 던집니다. 자, 그 다음 뉴스예요. 아르헨티나 암호화폐 거래소, 리피오, 브라질 2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뭐 업비트나 빗썸이 인수가 된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 화폐 가치가 겁나 떨어지고 있는 게 아르헨티나예요. 네. 한때 아르헨티나가 겁나 잘 살았어요. 왜잘 살았느냐? 세계 전쟁이 발발하면서 뭘 했어? 쌀 팔았어. 그래서 겁나 자랐는데 그 향락에 빠져가지고 뭐 했어? 게을러지면서 저 겁나 가난해지고 국민들은 일하기 싫어지면서 이제 쭉쭉쭉쭉. 나라에 있는 자원 팔다가 사람들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국민을 살리겠다고 뭐 합니까? 돈을 막 찍어. 포퓰리즘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빵. 자,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자체 화폐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사실 아르헨티나 말고도 자신의 화폐가 흔들려가지고 아예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달러로 전환한 국가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다. 왜? 짜라잔! 이거 보시면 30일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된 물량입니다. 야. 사실, 이 지금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근데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요. 네. 거래소에 물량이 없는 데다가 그럼 채굴 물량이 있지 않느냐? 채굴 물량도 지금 없습니다. 한달 동안 8만 8천 개가 빠져나간 건데 엄청 많은 수치인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 모든 거래소가 지금 뭐야? 비트코인을 몇 개나 갖고 있냐면요. 지금은 21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더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갖고 싶은 개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누가? 기관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기 수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 유출됐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나라가 어디죠? 미국. 그렇죠. 미국에 있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 수많은 비트코인을 사고 그걸 출금해 나갔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미국 형들, 내가 땡큐! 띠도 먹어 사줄게. 땡큐!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물량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1000개의 비트코인 이상 보유 지갑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상 최초로 3만 5천 달러 돌파했다. 거품에 대한 우려도 이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과연, 근데 하루에 비트코인이 한 900개 정도밖에 안 나와, 채굴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렇죠. 그걸로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거품 우려? 저는 1도 없다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전체 이제 전 세계 차트 총 시총인데요. 나 까먹었어. 네, 이번에 이제 새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모든 코인의 시가총액을 합친 총 시가총액 차트입니다. 이 비트 도미넌스가 줄어들 때 알트코인이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비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추세예요. 아직 알트 불장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비트가 그러니까 메인이다. 비트가 지금 메인으로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가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개미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구글 트렌드에서 2017년도, 18년도 검색량을 훨씬 더 넘어서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두둥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1차적으로 이제 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으며 오늘은 이제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가 또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 쉬운 말 해드릴게요. 세상 쉬운 말. 아니, 여기 계신 이제 스텔라 집회 갈 거고요. 에이다 집회 갈 거고요. 리플은 나중에 집회 갈 거고요. 이오스 만원갈 거고요. SNT 이거 100원 무조건 넘어갈 거고요. 언젠가는. 이런 걸 묻고 있어, 이런 거를. 씨, 언젠간 가는 거, 그거 누가 개나 소나 그다 말합니다, 그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제 이야기 해드리려다가, 어제 해드리려다가 이제 맛만 보여드리고 오늘 덜 풀었던 내용입니다. 단기 퀀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짧은,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추세 추종,
추세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저희는 추세 추종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추세 추종으로 우리는 손매매를 하고 있죠. 손으로 매수, 매도 버튼, 깔짝깔짝 누르죠. 컴퓨터가 알아서 매수, 매도 하게 해주는 퀀트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 투자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 요거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퀀트는 쉽게 풀어서 말하면, 김치 과자. 시스템 매매입니다. 시스템 매매. 컴퓨터에 값을 집어넣고, 컴퓨터야, 알아서 매수 매도 해줘. 나만의 매매법을 구현해가지고, 그 보조지표 집어넣어서, 컴퓨터야, 알아서 잘 해주렴. 부탁하는 게 여러분 퀀트예요. 이동평균성 크로스로 인한, 퀀트에 대한 방정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퀀트 매매에 대한 궁금점이란 혹은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조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21선과 그리고 61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백테스팅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어요. 보조지표 맹신하는 분들 이거 보면 아차일 겁니다. 보조지표 갖고 야, 내가 전설의 보조지표를 찾았는데, 이게 무조건 맞아. 지금장에 이 보조지표로 내가 부자가 됐어 하시는 분들, 이거 들으면 아차할 겁니다. 맞아요. 보조지표는요,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해줄 뿐이지 매매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퀀트에 대한 백테스팅을 제가 쭉 했습니다. 쭉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매수, 매도 보이시나요? 매수, 매도. 여기 보시면, 작게 보시면, 여기 골든 크로스 났죠? 빨간선이 21선, 주황색선이 61선입니다. 여기 골든크로스 나서 여기 매수라고 작게 표시되어 있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여기도 매도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 매수, 매도가 쭉쭉쭉 해가지고 제가 평균을 낸걸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엑셀로 제가 가져왔어요. 엑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말하는 이제 21이랑 60일 겹치면 얼마나 수익 날까? 1년 가져왔어, 1년. 1년 동안 21선, 61선 가지고 매매를 하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날까요? 여러분들이 예측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1년 전, 1년 전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1년 동안 21선, 61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면, 1시간 본 기준입니다. 1시간 본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면 얼마 정도 수익일까요? 형은 얼마 정도 수익 날것 같아요? 물어보지 마. 왜요? 이건 찍기밖에 안 아, 되잖아. 그럼 뭐 찍기죠. 그냥 가. 예, 찍긴데, 예. 저는 왜 물어보냐면, 21선, 61선이 허접하다고 생각할까봐. 근데 이게 있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1년 동안 비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꽤 나왔을 거예요. 예, 수익, 힌트죠. 힌트입니다. 맞아요. 한100% 힌트입니다. 이상 나왔겠죠. 그렇죠. 100% 이상 나왔습니다. 예, 100% 이상 나왔어요, 수익률. 지금, 채팅창에 뭐 5%, 25%, 56%, 2에서 5%.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무시하지 마세요. 이동평균선 개나 소나 켜져 있어가지고 쉬울 것 같죠? 그거 그대로 따라 했으면 얼마나 수익이냐? 복리로 계산했습니다. 복리로 계산해서 얼마가 수익이냐면 약354% 수익입니다. 야, 나는 700% 이상 수익 봤는데. 네, 354%. 여러분들, 1년 동안 21선, 61선만 가지고도 354%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퀀트인데도 이걸 또 컴퓨터로 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폭이 차이가 있어서 컴퓨터로는 이제 354인데 실제로 만약에 뭐잘 나면 150%날 겁니다. 실제로 하면은. 한 반토막이 해야 돼요. 실제로 내가 손으로 했다. 한150% 납니다. 여러분들이 허접하다고 욕하고, 야, 21선, 61선, 그 개나 소나 아는 그걸 뭐 매수 매도가 되냐? 하는데 이 친구가 실매매하면 약150% 수익. 그리고 컴퓨터로 그냥 통계만 치면 354%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근데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1년이라고 한지 이제 눈치를 채실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비트 시장은 아, 졸라 핫했죠. 핫했습니다. 완전 핫초코 라떼 네, 맛이었어. 하락장도 존재했고, 이제 불장도 존재했죠? 네. 상승장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쪼개봤어. 하락장 때 수익과 불장 때 수익을 한번 쪼개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1년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하락장이 적혀있죠, 하락장. 하락장 적혀있는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친구는 이제 쭉쭉쭉 100만 원 시작입니다. 네. 이 친구의 시작 시드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 하락장 때 매매했으면 예. 16% 벌었습니다. 16%.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매매를 했다라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네, 실제로 매매했으면 거의 예. 뭐 마이너스거나 본전일 겁니다. 이 친구가 3달 동안 열심히 매매했는데 이제 16%. 실제로 매매했다면 약뭐 2에서 3% 날 겁니다. 거의 뭐 수익이 안 나죠. 하락장에는 거의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상승장은 어땠을까? 3월 이후부터 비트코인이 3K에서 지금 3만 불까지 미친 듯이 올라왔죠. 미친 듯이 올라왔는데 이 친구가 100만 원으로 얼마를 만들었냐? 불장 때만 따졌으면 요 정도 수익. 불장만 하더라도 약516% 수익입니다. 컴퓨터 통계로 516%인데 실제 수익은 약300%날 겁니다. 300%날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락장에는 수익이 안 나고 상승장에는 수익이 난다. 이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셨어야 돼. 여러분들 어느 보조 지표를 가져오든 상승장 때요 정도 봅니다. 상승장 때 켜놓을 만한 게 아니라 개나 소나 이제 다 켜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3만 불이죠. 3천 불에서 지금 34,500불입니다. 10배가 올랐어요, 10배. 11배 올랐죠. 11배 올랐는데, 어떤 보조지표로 퀀트 쳐도 이거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보조지표라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수익이 안 나요. 보조지표 뭐 RSI 갖고 오고 뭐 MACD 갖고 오고 이평선 뭐 골든 데드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특이한 보조지표들 있잖아요. 그쵸? 그 보조지표가 수익이 날 때가 있고 수익이 안날 때가 있는데 그걸 합치는 순간 수익률이 별로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 보조지표라는 게말 그대로 가치가 올라가면 뭐예요? 사는 거죠? 자, 가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떨어지면 수익이 안 나와요. 그쵸? 판단하면 돼요. 그쵸? 본인이 이게 판단해라. 가장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캔들이 나왔고, 이평선이 나왔고, 거래량 나왔고, 보조지표 나왔고, 기술적 분석하는 건 뭐예요? 늦죠? 후행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보조지표를 보면 무조건 다 수익일 것 같아. 맞아요. 왜?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죠? 그렇죠. 결과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조지표가 값을 만드니까 뭐예요? 당연히 수익이지. 미래를 예측해봐. 그러면 미래를 예측을 못합니다. 왜?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매명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테스팅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백테스팅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난 겁니다. 올라갔는데 수익이 나는 거야. 보조지표 자체가 올라가면 따라가니까. 떨어지면 뭐예요? 수익이 안 나요. 그렇죠. 결국 이 장의 흐름은 캔들을 가장 빠른 캔들 이평선을 보고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판단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보기 힘드니까 보조 역할로서 보는 게 3년에서 5년 차들이 주로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보조지표는요 장투용으로 길게 보게 만들어진 거지 짧게 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보조지표를 30분 봉, 15분 봉, 5분 봉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바로 병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끄면 됩니다.